전라남도 교육청이 독서토론 열차 유라시아 대장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독서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는데 이 참가자 선발 방식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288km, 세계에서 가장 긴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전남 지역 학생들이 탑승합니다.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 유라시아 대장정. 학생들은 민족의 발자취와 항일 역사를 배우며 열차에서 독서 토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전 캠프 과정을 통해서 읽었던 책들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함께 토론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역사의 유적지들을 탐방하고 사회 배려 대상 학생 7명을 포함해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4명이 15박 16일 일정으로 다음 달 30일 출발합니다. 1인당 경비는 420만 원.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번 사업에 5억 천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문제는 참가자 선발 방식입니다. 학교별 한 명씩이 참가하는데 마땅한 선발 기준이 없어 대부분 성적 우수자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학기 초에 와가지고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자 중에서는 경합이 붙었을 때는 성적으로 22만여 명의 전남 지역 학생 가운데 0.04%의 학생만을 위해 수억 원의 교육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재정 투자에 맞게 그 많은 혜택들을 다른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이냐. 좀 다른 방안을 차지해서 마련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우수 학생들의 해외 연수 행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발 방식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